시작할까요? 네, 시간이 넘었어요. 5분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 퇴근을 위해서 자, 오늘 어렵게,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인터넷상, 유튜브상으로 많이 보셨죠? 우리 송쌤의 뭐 아름다운 수업이라든지 이런 책도 많이 내셨는데 우리 여기 모신 분은 여기 명함도 드렸죠? 네, 오늘 그 내용이 낯선 행동의 EMS 수업으로 송경호 선생님 그 교동생으로 명예퇴직하시고요. 지금은 서울시교육청 생활교육정책자문관으로 뭐 생활지도면 생활도 뭐 영어과면 영어교과 여러 가지 활동은 너무 활발히 활동하셔서 저희 못 모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렵게 우리 교무부장님이 부탁드리셔서 지금 오신 것 같습니다. 많은 저기 잘 들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8월에 전주시 전국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겨워하세요. 낯선 행동을 왜 힘겨워하냐면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허용됐던 사회예요. 무엇이 허용됐어요? 체벌이. 그래서 체벌이라는 게 훈육수단으로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훈육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체벌이 금지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지 하는 상황이 그동안 이렇게 벌어져서 제가 그래서 이 분야에 전국을 다니면서 제주도를 10번도 넘게 갔어요.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제주도 학생들도 그렇게 낯설다. 그래서 전국의 전국적인 현상이고 오늘 부천 애들 보니까 부천 애들은 그렇게 싸나워 보이지 않겠네요. 얼굴 보니까 이제는 지나가다 보면 알아. 까칠한 애들 몇 명 있어 보여. 근데 전반적으로 힘듭니다. 근데 맨날 부천에 여기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 네? 내년에 또 어디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35년 동안 해왔던 노하우를 다 전해드리고 가야 돼. 왜냐하면 저희 집이 올림픽 공원 옆이에요. 오는데 1시간 반 걸렸어. 또 가는데 1시간 반 가야 돼. 너무 아깝잖아, 그죠? 네. 작성하고 지금 앞에 있는 학교폭력 예방 퀴즈는 요거는 뭐 부천 애들은 그렇게 큰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그 94년도부터 생활지도부에 있었고요. 꽤 오래 있었죠. 94년에 있으면서 애들이 생활지도부에 사안 때문에 오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에 온다 애들이 생활지도부에 오는 이유 뭐에서 온다? 몰라서 개념이 없어요. 네. 그때 이거 퀴즈를 개발하게 된 것도 이 녀석들이 남의 땡을 뜯으면서 땡 뜯은 적이 없다는 거야. 땡만 애들은 뭐라는 거야? 빌려줬다는 거야. 자, 갚을 기약 없이 빌리는 게 빌리는 거냐? 그거는 금품 갈취야. 공갈죄고 그 공갈죄가 이제 딱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그때부터 아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평생 우리가 이거하고 싸우게 되는 걸 지쳐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공세적으로 하자. 뒤치다꺼리 하지 말고 미리미리 교육하고 낌새가 보이면 바로바로 교육하자. 그래서 거기 10개의 예시 문항을 넣었습니다. 그럼 퀴즈 밑에 무슨 번호 있죠? 주소 여기 가시면 영상도 올려놨어요. 영상 그래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거기다가 1994년부터 개발해놓은 문제를 100문제가량을 올려놨어요. 그거 내려가셔서 그때 행세가 나오면 바로바로 투입하세요. 아침마다 4문항씩 해도 좋죠. 그래서 아예 애들이 개념 없어서 사고 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면 훨씬 교직 생활이 인기가 나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낯선 행동을 예방하는데 여러 가지가 뭐
종합적으로 다 들어갔지만 그 중에 역시 가장 포인트는 수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은 책들 이건 번역한 거고 이건 수업이 아니라 실은 생활지도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못 다 말씀드리고 가면 이 책인데 아이고 누가 쏟아질라 그래. 이 책인데 일단 상품으로 드리고 갈게요. 저는 담임하면서 학급 비통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애들이 저는 학급 운영의 목표를 짚고 나 편안한 교실 캐치페이지로 왜냐하면 집에 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이 주로 자해놀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실이란 공간이 자기의 집보다 더 행복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해요. 여학생 안경끼는 렌즈끼는 여학생을 위한 시력이 뒤에 이거 노란 거는 애들이 항상 남자애들 땀 냄새 너무 많아요 여름에. 방법이 없을까? 방향제를 여름에 이렇게 체육 시간 끝나면 이렇게 뿌리고 니네 집에는 없어도 우리 교실에 있다.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도 교실에 다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전기가 얼마나 나갔다고 편하게 긴장하지 않고 내 교실이 집만큼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요거에 출발된 게 A4용지예요. 애들이 교실에 와서 선생님 A4용지 한 장만 빌려주세요. 언제 갚을 거죠? 빌려줄 거죠? 한 거를 사다 놓은 거 거기서 출발했어요. 네, 요거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낯선 행동 하는 걸 이렇게 됩니다. 첫 글자만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삐떴다 방장땡 시작 삐떴다 방장땡. 네,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정도가 심한 거다. 근데 웃기는 게 왜 잠자고는 학교 안 나오는지 수업방에보다 더 심할까요? 린다 엘버트라는 학자가 아주 사람이 협동혼육이라는 책에서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멋있다. 저 아이들은 이거 하지 않는다. 자살하지 않는다. 나 지랄을 해드려도 학교에 나와라는 거야. 이 대목이 참 역설이에요. 우리 교사들이 그래서 힘이 든 거야. 왜? 그 나오는 애들이 나와서 화를 어디다 쳐? 선생님한테 푸는 거야. 그래서 교사가 저는 시대 오물의 쓰레기통이다. 그렇게 돼버렸어. 그 사실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 근데 교사를 상담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저하고 같이 강의를 하다가 송 선생님 그건 미사여구예요. 제가 볼 때 교사는 시대 우울의 똥통이에요. 우울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뛰어드는 거는 여 선생님께서 유효하실 것 애들이 모든 선생님에게 뛰어들지 않아요. 자 보니까 모성을 느끼는 선생님께 뛰어들어요. 그래서 선생님께는 저 새끼는 나 내 속에만 지랄한다 그렇죠? 아, 내가 잔뜩 뛰었다. 그때 부드럽게 그냥 넌 이거 어떤 선생님이 30대 초반에 여선생님이 그런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하는데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내가 관심 받고 싶구나. 그 애가 얼른 벌게 되겠죠?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내가 관심 받고 싶구나? 외교가 안 되면 돼야죠? 외교가 안 되면 됐거든요? 이런 거예요. 근데 드라이퍼스라는 학자가 무려 1930년대에 말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 뭐? 관심 근데 attention seeking인데 이게 우리나라 관종들 교실에 한두 명씩 있죠. 네, 특히 이제 ADHD로 분류되는 아이들 걔들 다루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애들이 그룹을 짓기 시작해. 그건 뭐냐? 1등이라는 애들이 그룹이 그래요. 거기서 생겨. 자기가 속한 반이, 자기가 속한 학교가 자기들을 잘 드러내줄 기회를 안 줘. 이거 오늘 지금 조금 아까 보니까 현관의 여자애들 춤 연습하는 거 뭐라고? 그렇게 그런 애들은 나쁜 짓을 안 해. 그냥 관심 받잖아요. 그럴 기회를 많이 줘야 돼. 사내 녀석들은 운동장에서 뛰어야 돼. 땀을 하루 세 번씩 해야 돼, 남자들. 저는 그때 담임할 때 바람 빠진 공기라도 항상 교실을 놔뒀어. 그리고 무조건 나가. 남자애들은 나가야 돼. 그러면서 볼 차면서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애들이 착해져. 엄청 많이 나가요? 그래서 아예 안 들어와? 그러니까 센 척. 근데 거기에서 실패하면 수업을 공부.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초라하냐 그래요. 화딱지가. 그래서 수업을 공부. 이게 신경량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아. 그 다음에 거기서 실패하면 자제놀이하고 학교 안 나오고 땡땡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사교시에 오는 애들 미워하지 말자. 사교시 오면 얘는 먹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6교시에 오면 졸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받아줘. 어쨌든 얘들이 이 클래스에 있다가 종치면 와서 종례 시간에 엉덩이만 찍고 가도 그래도 출석을 해줘야 돼. 왜? 걔네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걔네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볼게요. 아 근데 선생님 저는 그 3월에 이 학부모총회를 엄청 신경을 써서 준비해요. 명함을 만들게 된 것도 실은 3월 첫날 애들 통해 편해서 집으로 가서 엄마 갖다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우울한 애들 뒤에 누구 있다? 우울한 엄마 있어. 빙산, 애들의 빙산을 밀어야 돼. 얘네들을 바꾸려면 누굴 바꿔야 돼? 부모님을 바꿔. 엄청 세일을 해요. 뭐, 그 단속에서에도 학부모 총회 때 배워요. 그리고 저희 반은, 거의 막 한 60%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도 60%. 그러고 와서 쭉 돌아가면서 고민 얘기. 자, 우리 아들의 장기 하나 올해 고쳤으면 하는 한 가지씩도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 개인 상담 안 해. 응. 왜 애 얼굴도 잘 모르는 걸 뭘 하고 있어? 그러면 쭉 얘기하는데 여기서 대박이 났어. 또 엄마가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할아버지께서 아이고 그게 고민이라고 하세요. 우리 아들 오토바이 전또 정가 2번이에요. 그건 또 뭔 얘기야. 근데 이 녀석이 우리 반에서 전교 꼴찌로 2학년을 고2로 올라왔어. 근데 이 녀석이 느닷없이 선생님 저 회장해도 돼요. 자 전교 꼴찌로 올라온 애를 회장으로 시킬 수 있겠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박교육감 시절이라 성적 제한 기준이 없어졌거든요. 타인이. 그럼 이 녀석은 엄마가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토요일에 정팀을 하는데 얘가 한 단어하고 엔터 쳐버려. 한 단어하고 엔터 쳐버려. 그 나중에 얘들이 다 다운됐어. 채팅이 이어지질 않죠. 얘 때문에. 그래서 아 이럴 때 교사가 전문가가 돼야 돼. 뭐가 의심돼 얘는? ADHD가 의심되는. 신중하게 아이의 행태를 잘 적어놓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우리 반 채팅 기록을 보여드립니다. 어머니가 볼 때, 아, 우리 애가 이제
본인이 그 ADHD 아이들은 선생님이 설득하시려고 하면 잘 안 돼. 그냥 기록을 해야 돼. 그 적자 생존이라고 해요. 전문가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록해 놓고 그거를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 본인이 더 심각해. 그분도 선생님 말 잘 안 믿어요. 학교로부터 도움 못 받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께서 치료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ADHD의 특징은 잘하는 것만 잘해. 영어만 3등으로 나머지는 약속 못 보죠. 그 얘네들 어떻게 해? 잘하는 거 한 가지에다가 막 격려를 해. 넌 영어야. 넌 특기자로 영어 특기자. 제가 카톡 친구가 만 명이 넘어요. 뭐 제가 국회의 출마할 거야. 교육감 출마할 거야. 왜 맞냐? 이럴 때 멘토를 소개해 주려고. 영어 특기를 대단했죠. 불러다가, 야, 여기 후배 영어 특기를 대학하고 싶어 하는 SBT가 좀 도와줘. 제가 학교 와가지고 자기가 쓰던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고 가고. 여자 컸어. 39등이었잖아요. 제발 보세요. 그러니까 ADHD 애들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에 보시면 특수반 애들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다. 그죠? 걔네들을 학습 부진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마음의 병으로 보셔야 돼요. 걔네들은. 걔네들 나머지 공부 시키려면 걔네들 더 화나. 그냥 먹여주고 놀아주고. 그렇게 해야 나도 관심 받겠구나. 그래서 애들. 근데 우리가 36 때 영모 받았어요. 고1 때 전교 꼴찌였단 말이에요. 인서울 사는지가. 이게 ADHD의 공식. 제 파워포인트는 오늘 받으셔서 내년 학부모총회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셔. 그러면 어? 여태까지 ADHD 제대로 하는 선생님 하나도 못 봤는데 어, 저 선생님한테 커밍아웃도 되겠다. 거기서 부모들하고 선생님하고 짜면 답이 나오거든. 그리고 떠드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있어서 근데 저는 밤마다 ADHD가 몇 명 있대요. 세계적으로 6 내지 9%입니다. 한 반에 몇 명이야? 2명. 그 한 명을 잡아야 돼. 어느 반이야 있다고. 저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얘를 컴퓨터 앞에 앉혀. 컴퓨터 앞에. 그러면 이 ADHD 애들은 대체로 우울증을 갖고 있고 동시에 컴퓨터 중독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전거입니다. 애들이 안 놀아줘. 근데 그래서 막 관종짓을 하는 게 저기 앉으면 황홀하지. 그녀도 날 쳐다보고. 그리고 애들은 마우스에 손을 얹는 그 순간 심리적으로 안 좋대.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했죠. 시끄러워. 그러니 물론 내가 자꾸 말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 이거 안 생겨왔네? 이 보리건빵 보리건빵 참 중요한 학습 도구예요. 마트에 가시면 세 봉에 만 원이에요. 그거 묶어서 천 원이거든요. 얘를 말만 하려고 그러면 내주는 거예요. 근데 건빵의 단점 하나가 있죠. 모두 마. 얘 전용으로. 예약서 여기다 얘들아 이거는 ICT 활용 수업 팀장 전용이다. 얘한테 자존감을 펌프질 해주는 거예요. 심한 애들도 순식간에 달라져. 한번 해보세요. 근데 넘버2가 있지? ADHD 넘버2? 걔네들은 못 들어. 그냥 내비둬.
가까이 가서 이런 거 쓰시는 게 좋아요. 레이더 포인트 있잖아요. 쓰시고 얘를 가서 이 책을 열어줘야 돼요. 그게 지금 오늘 수업이야. 교과 상품이 그거 필 수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아주 심한 애가 있으면 혹시 옆곡에도 아주 심한 애가 있으면 담임 선생님은 요 주소를 보시고 ADHD 필터 이야기라는 정말 좋은 비디오가 있어요. 저도 우연히 이 옛날 즐거운 학교 시절에 어느 선생님이 이걸 올려놓으셨더라고. 그런 애들은 우리 반에 혹시 심한 ADHD가 있다 그러면 이 영상을 같이 보세요. 우리나라 전국이 지금 이런 애들 몇 명 때문에 멘붕 상태예요. 심지어 혁신 초등학교에 갔는데 아 이게 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이런 애가 네 그러면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답이 어떤 양태로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I was always on guard. I'm always afraid that something's going to happen. Really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어가 안 돼. 그리고 상담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애들 집단 상담을 합니다. 요 대목이에요. 요 대목이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영상에. 상담 선생님이에요. 지금 피터가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영상을 사실은 이건 3월에 당연하게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애들이 문제가 되면 이전에 하는 게 더 좋고 지금이라도 꼭 하셔야 된다면 그 아이를 위클래스에 보내든지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같이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얘들아 저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다 목적이 있는 거다. 같이 생각해봐. 피터는 자, 내 생각에는 피터가 친구들을 공격한다. 뭐 하기 위해서? Just to. Just to. 뭐 하기 위해서? Get attention.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이렇게 지혜로워. 결국은 저희가 저런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관심 받고 싶다. 이 대목인데 그래서 ADHD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중요한 게 담임 선생님이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해?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이거를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애가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끄는데 네, 이거죠?
기타가 또 내일도 와서 또 수업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곧 괴성을 지르고 흥분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개무시. 못 본 척자. 저는 작년에 이런 애가 있어. 3월 첫날 담임이 뭐라고 한다고? 어 씨발 담임 잘못 만났네. 근데 교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담임 바꿔달라. 당연히 교관 선생님이 뭐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놈아. 그랬더니 씨발 교관이 그런 것도 못해. 이런 애가 있어. 그러니 수업이 되겠어요. 벌써 3월 달에 벌점을 60점을 받았어. 난 잘하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60점 받고 애가 조용해져?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ICT 하는 수업 팀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정말 애들 과분한 거지. 애들의 관심 같으니까 처음엔 좀 떠들 줄 알고. 그러면 건빵 먹이고. 그리고 이제 애가 안 나온 날 이 영상을 같이 본다. 어떻게 해야 돼? 이가 얘가 저런 행동을 지금 해온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걸 습관적으로 웃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애가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 끌려고 할 때 어떻게? 아, 무시해야 돼.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By giving him attention for things that he's supposed to be doing right. Like if he's supposed to be shooting the basketball and he does it, great. It doesn't matter if he gets it in or not. It just matters if he's doing what he's supposed to be doing. Whenever he usually gets real restless is when we're waiting. Okay. Like in the yeah, we're all so that's why we're impatient. We have to wait for everyone. By the second month, Peter was having fewer outbursts, and the kids were beginning to work much better with him. Peter, I don't like that. Welcome to the last day. 3년 말에 학교 장상 모범상을 받았어요. 저게 포인트다. 네. 자, 그러고서 내가 애들한테 했어요. 이를 악물자. 사실은 습관처럼 돼 있거든요. 애가 어떤 행동할 때 이렇게 웃어 웃는 게 습관이 돼서 근데 야, 그렇지. 애가 그럴 때 이를 안 물어. 그래야 우리가 1년 동안 학교에 우리가 뭐하러 나. 그 아이 그 난잡한 행동 보다가 하루에 지쳐서 갈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시간에는 어쩌는지 몰라도 제 수업 시간은 평화롭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컴퓨터 시 같이 읽어보시게 시작. 컴퓨터 하나의 수업 팀장으로서 수업 시간에 컴퓨터 제공하니까 집중하여 원활하고 깨끗한 수업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출력해서 그 다음 시간에 반복해요. 교사가 애들한테 생명을 교사는 애들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이걸 봉투에다 담아서 딱 주고 그러면 왜 줘요? 엄마 갖다 보여드려. 학교에서 처음으로 신청받았다. 이 떴다? 거꾸로 들었구나. 근데 이제 이제 애들이 산만한 애들. 근데 이게 활발한 애들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좀 겪으신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 애들이 학습하는 스타일이 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어느 반 들어가면 수업이 안 될 정도로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애들은 뭘 원하는 거야? 원하는 게 있어. 몸짓을 원해. 그래서 수업을 사실은 수행평가도 반마다 다르게 하는 게 원칙이야. 여기 보실까요? 우리 반 애들 수행평가
팝송을 불러도 되고 립싱크를 해도 된다고 했더니 이게 무슨 스윙이야 이게? 이게 지랄이지? 저가 그 제가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얘네들이 신체학습자예요. 걔네들이 저러면서 공부를 한다? 뭔가 똑같은 시를 외워도 시를 외라 그러면 못 외워요. 그냥 그 시를 뭐 휴대폰 두 개 이렇게 주고 두고 하나에는 배경만 보이나 한 사람은 녹음해 그래서 2인 1조를 해봐 그러면 얘네들이 학습이 돼 짓거리는 또 달라져 제가 아까 걔들 다섯 명이 다 우리 반이었어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걔네들 때문에 나 막걸리도 들었어. 그 전에 한 병만 마셨거든요. 아, 걔네들하고 씨름하면 다섯 명 말고 둘이 더 있어. 우울한 놈이 둘이 더 있는데 걔네들이 떠들기 시작하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정신이 얼얼한 거야. 그런데 그 아이들을 사로잡은 수업이 바로 지랄을 하나. 그랬더니 수업이 반짝반짝 빛이 난 거예요. 애들이. 마마 저들에게 지랄을 허하옵소서 다 같이 시작 마마 저들에게 지랄을 허하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머지않아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애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의 어려움을 겪는 거는 도대체 왜 우리 그렇게 가만 놔두는 거예요 좀 참여하고 소통하게 해달라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근데 이 애들이 저런 거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영상에 유튜브로 올려버리거든 내가 그랬더니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어이 참나 내가 모자이크 처리 저걸 어떻게 어느 세월에 저걸 하고 앉아있냐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이런 거를 자 띄워주고 이런 거 이런 걸 사서 씌워줘 귀엽죠? 이거는 비싸지 않고 파티 전문점에 가시면 이런 거 요즘에 복면가왕의 영향으로 가면들이 많고 안경이 좋아요 수업에 이런 기간 그 제일 좋은 수업은 노성비가 높은 수업 노성비 노력은 최저로 하고 성취는 애들도 하막하게 하는 거 또 어디는 아 그리고 10월 17일부터 오늘이 10일이죠 앞으로 일주일 뒤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방해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학급 교체가 될 수 있어요 모르시나요? 네? 아, 그건 전이 보는 순서대로 받아요. 전이 순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폭언을 하게 되면 강제 전화까지. 그거 하셔야 되는데 애들한테 빨리 홍보해야 돼 이거. 아니 이거는 애들을 강제전화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강제전화 갈 수 있다는 걸 홍보를 해서 못하게 해야지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이게 지금 교원지휘법이네 교권인데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교권이란 말은 학부모 앞에서 쓰지 마요
있냐는 학부모들은 교권, 교사, 니네만 권리 있냐? 우리에는 그걸 권리 없냐? 잃어버리면 싸움, 개싸움 됐거든요. 진흙밭에 개싸움 된다고. 그래서 저는 피해가는 것, 동료 학습권 침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맞는 게, 우리가 교권이 원래 학부모가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 당신이 당신의 권한을 준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여기 가시면 제가 요것도 제가 명목고등학교 생활지도 보지 않으면서 이게 생활지도야 뭐야 정말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선도 좋아합니다. 학교마다 좀 달라요. 선도 규정에 어린이 불선하거나 욕설을 자주 하는 학생, 교사의 지도에 불안한 학생, 이걸 그리고 그 생지부에서 표를 이렇게 만드셔서 양식 이대로 첨부 파일 되어 있거든요. 이거 만드셔서 교실에다 다 붙이셔야 돼. 그래서 얘들아 일주일부터 집부터는 이것 때문에 반이 바뀔 수도 있고 다른 학교로 가야 할 수도 있어. 차분하게. 우리에게 칼이 주어졌어. 근데 충분할 필요 없는 이럴 때 오히려 흥분하면 더 야비, 더 이 가치가 훼손돼. 그냥 쿨하게. 안개 9번 이상인데 안개 10번이다.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쿨하게 하세요. 그러면 법이라는 게 무슨 법이든. 저는 이걸 교실에다 붙여놨더니 이런 일이 맞아. 선생님, 우리들도 해도 돼요? 애들이 떠드는 것 때문에 아주 신고하고 싶어. 그런 애들 확 죽어. 그리고 이 학습 수업방에 있는 저는 그냥 두 달 동안 선생님들한테 수업방에 있는 벌점 주지 마세요. 그냥 바로 접수시킵니다. 사안조사 이렇게 적어서 두 달을 일주일에 한 번씩 선도위원회 계속 해버렸어요. 계속 다 예외 없이 출석정지 11 두 번까지. 그때는 나중에 애가 죽었어. 숨기면서 출석정지 두 번 하니까 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애가 눈빛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징계를 아끼지 말아. 남용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생활교육의 문제는 너무 아껴. 예외 없이 두 달 하면 학교 분위기가 확 달라져가지고 두 달을 유지했더니 생활지도부에 손님이 없어. 아 심심해. 저는 이제 생활지도부 오면 온갖 봉사활동을 다 시키고 그러는데 없어졌어. 따지는 거는 시간관계상 자기에게만 불행이 한 일을 짓고 오니까 세상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따지러 와서 따질 때, 그냥, 저는 3월 첫날 자기 사물함 식원장치 고장났다고 저한테 확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고장 100불도 아니야. 형님 한 7개쯤 고장났더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 아빠가 IMF 때 대절증을 걸려서 생존 확률 0%래요. 애가 어떤 거야. 이렇게 따지면 따져. 왜?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런 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우울한 쪽이 이겨요. 선생님이 우울하시면 선생님이 이겨요. 굳이 그렇게 그럴 마음이 없으시면 그럴 때 피하셔라. 그 아이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할 때 그게 선생님을 원망한 거예요? 안 돼. 그때 뭘 생각해라? 매트릭스에 밀려나.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생각. 이게 리더십의 첫 번째 리더십이에요. 또 지랄한다 이 말이지. 그럼 선생님 내일 저기 소통할 때 교복이 뭐예요? 사복이 뭐예요? 기껏 얘기했더니 또 지랄해요. 그랬더니 뭐야 이 씨가 덜리지 마시고 그리고 굳이 얘기하시려면 애들 앞에서 얘기하지 말고 어디 가서 선생님 밥 뜯는데 시간이 없는데 교무실 가서 얘기할까? 교실에 들어갈 때 가기 전에 오늘 또 그 반에 들어간다 그럼 그 반에 들어가겠지. 오늘은 그저 저기에 맡기지 말아야 주연하게 저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수업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 명령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신체학습자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ADHD 애들이야. 근데 걔네들은 하도록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무기력해 보이는 애들 걔네들은 공간에 꼼지락꼼지락 머릿속에 얘는 내가 저 얘 때문에 제가 한 시간 반 기차 타고 여기 와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 녀석은 무기력 자체. 볼 펜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한 시간 내에 좀 무서워. 또 폰 틀어서 사장님한테 가서 선생님 마무리가 어때요? 교무실에서 일하시다 저 숯불을 600만 개 500개씩 뜯네. 그럼 자기 다시 일어. 그게 무슨 말일까요? 600명이 17등이라는 거지? 네.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얘기만 갖고 자기 일 봤어. 그럼 뭐하라니? 무시하라. 그치. 다 주세요. 그쵸. 무시하라.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우연히 제 수업의 아이디어는 관찰에서 와요. 집요한 관찰, 끊임없는 관찰. 시험 감독 들어가면 별의별 관찰을 다는데 요즘 애들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가, 요즘 애들은 어떤 배낭, 어떤가, 색깔을 어떤 색깔을 끊임없이 관찰. 얘는 지나가다가 연습장에 우연히 펼쳐있는데 와, 만화가. 이게 분배이든 무슨 재주 있어? 부르는 재주 있어. 애들이 절대 무기력하지 않아요. 무기력하면 학교에 못 나와요.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죠? 6교시에 오면 졸업을 하고자 하면 의지력 엄청 강한 거라 말씀드렸죠? 그 농담처럼 하지만 농담 안 해요. 걔네들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다른 곳에서 쓰고 있어. 정말 그래. 이 책에 보면 여기 나오는 한 명이 39등을 하는데 특수반에가 38등이야. 도대체 근데 수업 시간 뭐 잠도 안 자. 그래서 말을 하고 싶다. 시험 결과 나오는. 야, 넌 어떻게 비교의 말을 하고 싶다. 근데 그게 아니야. 아주 학년 말을 알았어. 얘가 소녀시대 팬클럽 회장.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하루 방송이 1,000명이야. 그 이분께서 댓글 올리면 댓글 달고, 댓글 올리면 댓글 달고, 보통 새벽 3시쯤 주무셔. 총 방송이 90명만. 아직도 내가 부족하고. 3월 달에 얘들이 어디에 꽂혀있는가를 알아야네, 얘들. 그 3월달에 알아냈으면 저도 나름 파워 블로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조회수 막 올려주고 그럼 하는 경희대학원에 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특별전형으로 갈 수 있고. 네, 그렇게 무기력하다 하지 마시고 관찰입니다. 그 얘한테 야, 너 만화 잘 읽는다. 교과서에 있는 영어 단어를 만화로 그려줄래? 그 다음날 딱 그려봤어요. 15. 저는
요걸 보고 놀란 게 아니고 10번 바람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거침없이 변한 거죠. 와. 얘가 그 유리한 저의 만화 팀장한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중3 단어까지 다 그려줬어요.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 저는 생활기록부에 그걸 다 적어줬어. 그때는 영어는 쓰지 마세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 얘를 자 생활기록부에 세 특에 몇 자까지 쓸 수 있다. 몇 자. 500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했잖아. 수행평가 툭 하면 그 500자를 채워놓고 애들한테 신년 말에 나눠줘. 얘들아 자기가 한번 형광템을 칠해라. 너도 너무 싫어하고 안 하는 거 다 빼고 복사해서 붙여놔. 한 방 하는 게 한 시간이 안 걸려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이렇게 인생이 편해. 노성비. 그럼 애들은 뿅 가. 전 그거 이렇게 애들 인력한 거 그때 애들 또 애들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뭐 대단한 거 대단한 거 아니고 파일 다 잘 모아도 그것도 생활기록 다 적어. 무기력해서 졸려 지금 뭐예요 사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 아이가 무기력해서 자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좀 웃긴다. 야, 최신 정보에 의하면 애들이 아침에 와서 시간표를 다 보고 고르시대. 그걸 아셔야 돼. 정확한 소식통에 의하면 요즘 아이들은 아침에 선택.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야 그래서 애들이 그럼 어떤 시간에 자냐? 이 수업에 산다. 무슨 수업? 지읒. 애들이 이것은 아무 말입니다. 어떤 오케이 정답. 다시 한번 소리요. 박수 주세요. 진지충. 이 말은 뭐냐면, 요즘 애들은 재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재미, 코드가, 게임에, 특히나 남자애들은 똑같은 수업을 해도 이거 게임이다. 그러면 달라져, 태도. 반짝반짝이죠? 거기다 상품도, 뭐, 요런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이거는 상신동에 가시는 동대문역에 계셔서 상신동 전국에서 제일 큰 도매상입니다. 저는 1년에 대권 가요. 트렌드 파악을 그래서 눈 있고 저런 거 다 네. 애들 학습 스타일이 심지어는 학습이 제일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는 촉각. 뭔가 꼼지락꼼지락 뭘 만들듯 하다 보니 스티커라도 손에 쥐어주면 열심히.
스크래치 페이퍼에다가 여기다가 뭐 써라, 그려라, 표현해라니까 하반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냥 이건 막 하면서 이게 잘못하면 삑 하면 이게 이렇게 곧 나가잖아요. 그걸 정성스럽게 쓰는데 애들이 저는 이게 학습이 될까 했는데 애들이 아 힘들어. 그런데 이거 해. 자부심도 느끼고. 구르는 재료는 다 있다. 그걸 또 학습하고. 저는 이거가 이런 거 올려놓고 레이저 포인트 주고 자, 선생님 어떤 단어 읽을 때 먼저 찍는 사람에게 건빵 한 개 간다. 강의 또 앗! 이렇게 그 건빵 한 개 뺏기다. 수업이 아닌 거지. 촉각학 진짜 그러니까 교과서를 이제는 왜라고 하지 마시고 표현하게 이 영상은 어떻게 해야지 어디 갔어? 이거 저거 채팅한 거예요. 얘한테 이 녀석이 우리 반도 아니어서 다 옆반인데 선생님 저 진로반도 가능하세요? 그래. 근데 얘가 김모군인데 여기 4번이야. 교탁 바로 앞에서 눈 뜨고 자. 내 손에 있어. 엎드려서 자지. 그래서 제가 잭을 툭 날렸죠. 근데 너 수업 시간에 좀 힘들어 보이더라. 잭을 툭 날렸는데 이 녀석이 머리가 정말이야. 내 말을 딱 알아들었어. 얘 다시 얼마 전에 두 번째 아빠가 집에 나갔어. 비대면 상담이 이런 매력이 있어. 특히 어려운 얘기를 들어. 무슨 재미로 사냐? 아, 전 운동하는 재미로 살아. 얘는 아침에 축구공을 여기다 끼고 와요. 종만 치면 나. 운동장. 우울을 이겼는데, 운동이 최고지. 내가, 너 체대에 관심 있냐? 아, 체대 좋죠. 제가 멘토를 소개해줘. 체대 가네. 바로 방 열어. 야, 아무게 너랑 똑같은 놈 하나 있다. 멘토가 저는 학급에서도 멘토링을 해요. 공부 85점 이상이 된 애들은 멘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멘티. 그래서 뒷집판에 뒤에다 적으라. 그리고 이걸 생활 기록에 적어주면 돼. 어디다 적어줄까요? 응? 담임이 가는 정원 이거 아니고 지금 아니고 그렇지 게세트 누가 보셨나요? 아 게세트 게세트가 몇 자예요? 게세트가 500자예요. 저는 이 생활기록부가 교사의 권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얘네들이 인생에 500자를 기록해 줄 수 있어요? 담임만 해도 게세트는 감옥에 관계없이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저는 그냥 담임은 기록자일 뿐이다. 선생님은 평가하는 말 안 쓴다. 여러분이 한 일 기록하면 그것을 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럼 뭐 그냥 늘 적어. 아침에 갔더니 얘하고 얘하고 자기도 같이 앉혀.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고 있어도 바로 내 방에는 매일 생활 기록부 있나. 그냥 이게 칭찬이거든. 기록 끼고 칭찬. 칭찬이나 벌이나 치기 전에 해야 돼. 그래, 효과가. 그 얘는 했더니 얘는 1학기 중간 때는 수행평가 안 했어요. 기말에 이렇게 수행평가를 한 거야. 야, 영상으로 표현해도 좋다. 뭐 이런 숙제도 있고. 40분 다가오니까 마음이 급해. 이런 것도 이게 미술 숙제가 아니에요. 영어 단어 하나가 숨어 있어요.
왼쪽부터 EXT 네. 보이십니까? 네. INC INCT IION 공룡의 주제다는 멸종이라는 익스팅션이라는 단어 이게 수행 5점짜리야? 미쳤다 요즘 말로 애들이 사실이냐? 뭐라고 하더라? 싫어하는 근데 지금 당대 와서 수행법과 반영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모든 선생님이 갖고 있는 교장 선생님은 없어 교감 선생님은 없어 본인들만 가진 권한이 있어 몇 자? 500자 500자를 가지고 애들이 사로잡을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를 뭐로 잡았어요? 낯선 운동의 예방과 무엇? 수업을 잡 이게 애들 딱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몇 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애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이 세트 이 강력한 애들이 선생님을 그 생활이 없고 그 누구 전제 틀어주니까 선생님 좋은 거야 제가 스타 선생님을 드렸어요 이 녀석이 그때 주말에 운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영상 휴대폰에 영상 기능이 탑재되기 시작해 초창기에 5초면 된다 그랬거든. 근데 시간이 5천원 된다는데 뭘 이렇게 많이 했니? 했더니 그 최대 입시에서 윗몸 일으키기 만점을 받으려면 1분에 몇 개라고? 70개? 1분에 30초에 30개하고 1분에 70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그걸 하려면 하루에 300개씩을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세종대 어린이 대공원이요 거기 지하철에서 300개에 도전하고 있는 상태. 그러고서 얘가 원한 내신이 안 되니까 책 입시는 만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지대 원주에 있는 상지대 사회체육관 체육관은 내신도 높아야 돼요. 그 아무 나가면 돼요. 사회체육관 가서 제가 학교 중에 걔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야. 이걸 잘 선택하거나 그랬더니 선생님 저 이번에 12학점인데요 골프 3학점 수영 3학점 테니스 3학점 뭐 3학점 너무 행복해요 그 두 번째 아빠가 집을 나갈 정도면 애들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우울을 승화시킨 거지 운동을 그래서 지금은 아마 키도 훤치 않니 아마 집센터 이런 데 가서 지도자 생활을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그 아까 그 학교 폭력 예방 키우고 말씀드렸죠. 애들 생활지도 때문에 기운 빼지 마셔야 돼. 우리들의 영혼은 어디서 불타올라야 돼? 수업 시간에 애들의 장점 찾는데 멍 때리고 있는 그 아이에게 있는 그 무엇 이것들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애들하고 페이스북을 전부 친구 추가됐어. 이것들이 뭐하는 거야? 무기력을 가장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페이스북 사건이니까 이것들이 어느 날 노래방 가서 노래방에서 지 얼굴을 쌩얼을 내립니다. 그걸 뭐라고 해? 페이스북 라이브 오롯이 이것 뜨거나
이게 문화가 되는 게 페이스북을 생방송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이름부터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막 다 찍어버렸어요. 수박 대박. 요즘 애들이 그 코드로 진지충이 되지 않아야 된다. 얘들아, 조금 났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빨간색 어디로 아, 이거. 검색을 amazon.com에서 구입한 거예요. Smallest Voice Changer. 그게 나름 비싸서 상품으로 못 드려요. 죄송합니다.